Times. 네, 이번엔 또 더블 에이전트 W인데요. 아주 다른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다르게 생겼죠, 그냥. 그냥 다른 기타죠. 네. 아니 보통 W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 스펙 더... 하나만 바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원래 튜노매틱의 스타파트 헬피스에서 지금 윌킨슨으로 바꿨는데 이것만 달라진 게 아니고 지금 바디 디자인부터 픽가드 위치나 이런 것까지 다 달라졌습니다. 네. 다행히 뭐 위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바디만 놓고 보면 누가 이걸 같은 기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텔레캐스터랑 재즈마스터만큼 다른데요. 네. 얘도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독특하네. 예. 얘는 뭐 진짜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얘 여기 있잖아요. 네, 베이스 컨투어가.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달려 있어서 여기 위쪽의 생김새가 아예 다른 기타처럼 보입니다. 물론 스펙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사운드는 어차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긴 걸 다르게 해놓은 거는 정말 예상 밖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의 W는 이제 윌킨슨이라서 트레몰로 연주가 가능해서 지금 저희가 트레몰로 암을 끼워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레버랜드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오고 네, 있어요. 78. 뭐. 네, 지난 시간에 더블 에이전트 78 받았는데 과연 이 W? 약간은 바뀐 게 W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유저빌리티와 디자인이거든요. 네. 과연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만 8천원으로 가격은 10만원 올랐습니다. 가성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62kg. 두께는 44플러스 2mm이고 12프렛 뒷뜰에는 75mm로 갑자기 가늘어졌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의 기타들입니다. 코리나 솔리드 바디 가지고 있고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의 미디엄 오벌 쉐입 넥. 헤드머신은 레버랜드 핀락 헤드머신의 보니트 이게 합성 본너 43mm이고요. 지판 역시 로즈우드나 로스티드 메이플로 색상에 따라 옵션이 달라집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이고요. 픽업은 험버커의 HA5, 넥 픽업에 9A5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톤, 베이스 컨투어, 3A 픽업 셀렉터, 윌킨슨 WWS50, 2K 트레몰로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탈리안 퍼플로 저희가 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색상은 이탈리안 퍼플입니다. 이탈리안 퍼플. 그리고 여기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페리윙클 버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페리윙클 버스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비꽃 폭발. 네. 그리고 크로닉 블루가 있고요. 미드나이트 블랙이 있고 이탈리안 퍼플, 아웃필드 아이비, 그리고 오키드 핑크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시카고 뮤직 익스체인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건 보면은 시카고 뮤직 익스체인지라는 무슨 행사에서만 뭐 구할 수 있었던 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보는데 지난 시간에 러시아 익스클루시브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만 뭐 판매가 되는 건지 어쨌든 이 핑크들은 둘 다 익스클루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독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도 이제 메이플 지판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미드나잇 블랙과 아웃필드 아이비 그리고 오키드 핑크가 이렇게 메이플로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게 베이스 컨트롤 꺼놓은 상태고 키면 때문에 그런가 이게 또 쨍글쨍글한 것 같네요. 아, 기분이 네, 역시 쨍... 눈에서 네, 네, 반응을 하죠. 아, 이게 좀 올
인가? 눈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역시.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예. 한번 사운드 바로 들어볼까요? 바로 들어볼까요? 예. 앞에다 놓고 쟁글쟁글하다는 톤을 만들어서 한번 두개 비교해 보죠. 가운데다 예. 놓고 이걸 베이스 컨투어 빼고 풀 볼륨. 이 정도. 예. 풀 볼륨에 베이스 빼고. 자. 비슷한데요. 모르겠는데. 전혀 뭐.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같다고 느꼈던 건 기분 탓이었던 기분 걸로. 기분 탓이었던 걸로. 이게 또 0.5cm 짧아요 기타가. 마샬로 가서. 주얼리스트고요. 좋습니다. 약간 속 빈 듯한 이 개인이 참 뭐랄까 매력적이에요. 네. 코 끄고 풀풀볼 이거 들려. 이거 좋아요.
에어킨슨 좋네요. 좋네. 들어가니까 이게 예, 확실히 우리, 효과가 있어요. 예, G 시리즈에 많이 달려있어서 조금 G 시리즈 많이 네. 달려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니 여기 잘 붙였네요. 좋네. 잘 어울립니다. 예, 마샬 게인을 들어보는 차례를 간. 굿굿굿 좋아요. 굿. 반주로 한번 때려볼까? 통일한 반주로 계속하겠습니다. 예. 어 좋아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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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W를 선생님이 아주 활용을 잘하시는군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오늘 더블 에이전트 W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트리플 에이전트 드렸는데요. 네. 트리플 에이전트 워먼 드리겠습니다. 어 트리플 에이전트 네. 워먼. 네. 알겠습니다. 트리플 세 명이 다 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맵고 정확하고 깔끔한 소리가 나면서. 성질날 때 좀 화끈하게 내고 네. 옛날에 미녀 삼총사 아, 이런 영화들이 식으로, 생각이 네. 나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반반 치킨 네. 이렇게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윌킨슨이 추가가 되면서 약간 뭐랄까 좀 더 다채로워진 느낌이 나요. 저는 반반 치킨 소스 추가 이렇게 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치즈 종류로 네 그래서 양념과 소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맛까지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평균 78점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 이 오리지널 기타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데 네. 평균이 똑같은데 디테일이 달라요. 네. 선생님은 사운드가 하나 내려가고 편의성이 하나 올라갔고요. 네. 저는 가성비가 하나 빠지고 편의성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오긴 왔는데 어쨌든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었다는 거. 윌킨슨 빨인 것 같아요. 윌킨슨 빨이 좀 네, 있습니다. 좋네요. 편의성이 둘 다 1점씩 올랐어요. 네. 물론 범용성이 이미 너무 잘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윌킨슨까지 딱 달아놓으니까 진짜 날개를 단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요거는 여기 달린 게 훨씬 편한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그 이거, 재미가 있으니 네, 네. 이거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 여기 막 길로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 가까이 있는 게 재밌어요. 네, 레버랜드 다음 시간은 6건입니다. 6건 HPP. 왜 6건일까? 네, 험버커와 피구공 두 개가 장착이 된 그래서 HPP고요. 이 6총 이거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총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